창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8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 나왔습니다. 여자 개인전 소총 부분 임하나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 부분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이냐 은이냐 메달 색깔을 가를 마지막 한 발. 만 18살 여고생이 큰 중압감을 느꼈을 순간. 하지만 임하나 선수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10.8점을 쏘아내며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소총 부문 여자 개인전 사상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입니다. 예선 탈락으로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연습에 열중한 게 세계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스님이 우연치 않게 1대1로 훈련을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저의 단점과 장점 막 이런 거 파악하면서 나란히 출전한 이번 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정은혜 선수는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여기에다 본선에서 금지현 선수의 활약까지 더해 우리나라 여자 대표팀은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입상으로 임하나 정은혜 선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권까지 따냈습니다. 정신적으로 멘탈이 살짝 약한 편이라서 마인드가 단단해지고 조금 강단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나라는 앞서 남자 10m 공기소총에서 개인전에는 입상하지 못했지만 단체전에서는 동메달을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